4장을 보세요. 재활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 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 언이로다. 참이 민자건은 노로에 나와 있는 효자입니다. 공자님이 칭찬하시는 효자입니다. 효제라 민자건이여. 효성스럽기도 하구나. 민자건이여. 인 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 언이로다. 이 곤자는 형곤자입니다. 맏 형할 때 형자와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인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민자건의 부모나 곤제, 형제들이 말하는 것에 간, 간자는 이 하자, 흠을 잡을 수 없다. 트집을 잡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자건의 부모가, 야, 우리 자건이는 참 효자다. 이렇게 말해도, 에이, 뭐가 효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또, 그 민자건의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야, 우리 참, 민자건은 참 형한테 우애롭기도 하구나. 저한테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해도, 에이, 아니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간자입니다. 호시왈 부모, 형제, 친기, 효에 호씨가 말하기를 민자건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또 동생들이 칭기효 그 민자건이 부모한테 효성스럽고 그 형제지간에 우애롭다라고 칭찬을 할 적에 인계신자야 사람들이 다그 칭찬하는 말을 믿어서 무이사자는 다른 말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개기효지실이 대개 그 효도하고 우애하는 실상이 요이 저거중이 저 외고로 그 속에 그 민자건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부자 타님이지라 공자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여기신 거다. 그 민자건이 과연 어떤 효도를 했는지 그 수를 통해서 좀 보실까요? 그 호시왈 한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도 있습니다. 호시왈 안 한시 외전하면 토를 일단 달아보세요. 안 한시 외전하면 민자의 즉격 따시고요. 민자의 조 상모하야 부 거기 즉격 따시고요. 부의 재취생이자 하니 계모 주격이요. 계모의 독이 여화로 의 작은 이연을 부 주격 따시고요. 부의 갑지하고 욕축 기첩 기처한데 작은 이왈 모제에 일자한 이오 모거에 삼자 단이라 하야 모득 면축이라 기모 문지하고 대지 균평하야 수성 자무라 하니 금송기 언해 애연 측달지의 주격요 애연 측달지의 일어 사표고로 내즉이라고 읽었네요. 내즉 유이 부기가하고 외즉 유이 부어인하니 자네 급외하야 무유이사야라. 참 이거 눈물겨운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씨가 말하기를 안 한시 위전하면 이 한시 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한시 위전을 살펴보면 민자가 이 민자건이죠. 민자건이 조 상모하야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 재취 생이자 아니 아버지가 재취를 했어요. 다시 장가를 들어서 자식 둘을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으니 계모 독이 여화로의 작은이열 이 계모가 새로운 어머니죠. 이을계 자 어미모자라서 계모입니다. 계모가 유독 이 여화, 이 노화라거나 여화라거나 그 이게 사실은 추운 옷일 거예요, 그죠? 여화로 갈대 꽃이니까요.
이게 아마 갈대꽃을 어떻게 엮어서 만들었나봐요. 갈대꽃으로서 의 자건이를 자건에게 옷을 입히거늘 자기 자식들은 비단을 입히고 그랬겠죠. 부 각지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발각하고 발견하고 그죠? 발각하고 욕축기처한데 그 부인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니 저 마누라가 도대체 내가 난 친자식인데 저놈은 이? 갈대 잎으로 그래 겨우 옷 입히고 제 자식들은 잘 입히고 저거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자건이 말. 자건이 틀림없이 아마 무릎을 꿇고 울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건이 말하기를 모제의 일자하니요. 새로 오신 그 계모가 계실 적에는 일자한. 한 자식만 춥고 자건이 말 모제의 일자하니요. 자건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계심에 일자하니요. 한 자식만 춥게 되고 모거의 삼자 다니라. 어머니가 떠나가시면 세 자식이 다 홀로 될 것이다. 단자는 홋단자니까요. 끈 떨어진 뒷막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득 면축이라. 그 어머니께서 쫓겨남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갸륵한 말이겠어요. 그죠? 그러자 계모 문지하고 그 계모가 그 말을 듣고 전해 들었겠죠. 전해 듣고 대지 균평하여 대우해 주기를 균평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수성 자모라 하니 드디어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니 그까지가 한시외전에 실려있는 얘기지요. 그 밑에 얘기는 이제 호씨가 자기 말을 붙인 겁니다. 금 송기연의 애연 측달지의 일어 사표고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암송해보매 이어보매 생각해보매 애연 측달지의 애연은 아련히 그런 뜻이에요. 아련히 측달한 뜻이 아주 불쌍하고 측은한 그런 뜻이 일어 사표고로 사표는 요 말 문구 속이죠. 문장 속에서 일 넘쳐나오니 이 글만 읽어도 그게 눈에 선하다 그 말이죠. 고로 내즉 요이 부귀가하고 안으로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걸 믿게 되고 그죠? 그 어머니도 믿고 자식들도 믿고 아버지도 믿었잖아요. 그렇죠? 외증 요이 부어이나니 밖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 믿음을 받게 되었으니 자네 급에 와야 내로부터 밖 안으로부터 밖에까지 미치매 무유 이사야라 다른 말이 없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민자건의 효행을 증거하는 말이다 이거죠.